예, 그럼 3부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주사마음과 마진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다이어토닉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메이저 다이어토닉 코드에 대해서는 49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사마음에는 1도 마이너 예, 2도 마이너, 3도 마이너, 4도, 5도,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그래, 5가 있었죠. 그리고 사마음의 메이저 다이어토닉 코드에는 또 메이저 7, 마이너 7, 7, 4도 마이너 7, 5도 7, 또 마이너 7, 플랫 5. 네, 이렇게 그 메이저 다이어토닉 코드에서 그첫 번째 그 1도를 토닉 코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4도를 서브 도미넌트, 서브도미넌트 코드라고 하고, 그리고 5도를 도미넌트 코드라고 하죠. 그리고 1도와 4도는 6도도 포함되죠. 이렇게 그 1도, 4도, 5도를 주사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주사마음은 조성을 결정하는 화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화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사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사마음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그 마침골이라는 코드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침골이라는 거는 그 이름처럼 마침에 사용되는 그런 코드 진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꼭 이렇게 마침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끝에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그 토닉 코드로 연결되는 그 곡의 중간에서 토닉 코드로 연결되는 진행을 모두 마침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그럼 일단 그 주사마음을 트라이앵글 모양으로 그려두고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그 도미넌트에서 그 토닉 코드로 연결되는 그런 진행을 도미넌트 마침이라고 합니다. 정격 마침이라고도 하고요. 도미넌트 마침은 강하게 끝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서브도미넌트에서 그 토니코드로 연결되는 진행. 이렇게 서브도미넌트에서 토니코드로 진행되는 거는 그 서브도미넌트 맞춤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변경 맞춤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아멘 할때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아멘 맞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로는 그 서브도미넌트에서 도미넌트 토닉 이렇게 세 단계로 거치는 거를 서브도미넌트 도미넌트 맞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도미넌트 맞춤은 C키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코드 진행을 도미넌트 맞춤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서브 도미넌트 맞춤은 마찬가지로 C키에서 이렇게 진행되면은 서브 도미넌트 맞춤이 되겠고,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맞춤은 마찬가지로 C키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맞춤이 되겠죠. 이렇게 주사마음과 맞춤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